호주에 있는 뮤지엄산 페이퍼 갤러리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엄산을 위하여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공기는 맑지 않지만 이렇게 잠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 한결 더 마음이 더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일방통행인 도로를 갔다가 망고간으로 운전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뮤지엄 센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시기는 하세요. 본인의 명상 소개로 가시길 원하시니까. 명상관 입성기간. 네, 이렇게 보시면 4시 20. 4시 개설 안내입니다. 내지연관 신트로스 아주 조성이랑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입기를 아주 조심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눈 호강 많이 합니다. 백남준 동구관입니다. 명상관 안내입니다. 명상할 때는 이렇게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운동이세요? 네. 부톤 가든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가든입니다. 스턴 가든 신라 고분을 모티브로 하여 조성한 것이라 합니다. 스턴 가든 이 조성된 것과 주변 환경과 참 어울리게 아주 조경과 맞게끔 아주 조성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아주 마음에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조각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누워있는 인체 모습을 형상화하여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곳저곳 다녀봐도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주 하나하나가 조성한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품으로 보입니다. 잎합나무, 배럭나무, 뭐 대추나무, 이 조경 자체가 수국.
수국입니다. 뭐 명자나무, 자기나무 뭐 전부 다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조성을 했지만 자연과 잘 어울리게 하나가 되게 조성을 아주 고민하여 만들어 흔적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을 하기 위하여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부터 시민볼 명상이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직접 시민볼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볼을 하신 분들이 그것을 녹음해놨다가 그걸 틀어준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후에 시험을 한 후에 제가 시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알람이나 진동 소리도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크게 울려서 서로 명상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알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비행기 모드로 해놓더라도 그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혹시 이 시간대 알람 설정해 놓은 거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내부에 들어가시면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음성 녹음 이런 촬영들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는 꼭 착용 잘 해주시고요. 안쪽에 손소독제 있으니까 손소독 한 번씩 하시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시면 입구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시는 실내 주의사 공간이세요. 안내입니다. 신발은 밖에 벗어놓으시면 영상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입구입니다. 이제는 춤 뺐습니다. 오랫동안 체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여행이라고 쓰였습니다. 따끈한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경주에 있는 우리 고군들을 형상화하여 만드는 돔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마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하바야 이렇게 봤어 그 집에서. 시민볼 명상을 마치고 올라갑니다. 개웅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두 벤치 위에 연인 조지 시그님의 작품입니다. 전부 연출되는 것이 작품이네요. 좋아하지. 그 공간과 시간을 절묘하게 갖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헬기무원에 누워있는 현상 이런 게 더 아름답게 보여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장옥진님의 직지연신 내빛의 빛으로 집의 빛의 빛으로 나타나는 빛을 보장했다. 이 작품은 나타나는 부처님을 보장했다. 직지연신
있습니다. 삼각형도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그런 형상을 조형한 것 같습니다. 달리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삼각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삼각형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삼각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종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입구입니다. 화장실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아주 호텔 화장실보다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제된 모습입니다. 정제된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종이 박물관입니다. 1층입니다. 2층.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이와 관련된 종이의 발명 종이가 발명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종류가 발명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인쇄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나무를 채취하고 박나무를 씻고 박나기를 삶고 한지를 쓰고 물을 짜고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씻고 바르고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뮤지엄산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2005년부터 어떻게 조성하였는지 그 꿈의 동산을 조성한 2005년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1년도에 이러한 조성사업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더 타다오 선생님의 그 족적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작으로 그림으로 드라마 잠시 이렇게 나타내면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하고 되어 있는 사무엘 울만님의 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춘사과. 그래서 이 이미 선생님께서 이게 석장으로 그려놨던 그러한 모형도를 가지고 이 조성을 하자마자 보여집니다. 뮤지엄 전용 센터, 월컴 센터와 여러 가지들을 조성을 했고 또한 전 세계의 박물관 이런 것들도 조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깥 전경도 잠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뷰를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디로 봐도 눈에 한글 T가 보이지 않는 조성된 곳이지만 인위적으로 되었다기보다 우리들의 눈을 즐기게끔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뮤지엄 박물관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원주를 오시면 방문을 반드시 꼭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뮤지엄산 마지막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의 전경입니다. 이렇게 조성이 된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